자, 여기는 일단 1번 내용, 이것도 역시 지금 필요한 부분들 좀 적으시고,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like 뭐뭐와 같이죠. 어떤 subject는 어떤 주제들과 같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주어, 연구하다라는 동사, 그것이 연구하는, 지금 보다시피 목적격이죠. 그러한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그죠? 그 자체가 소셜 프로덕트, 여기 빈칸입니다. 사회 프로덕트라는 것이 제품이란 말도 있고 무엇으로 생긴 산물이란 뜻이죠. 산물, 부산물. 그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결과물. 사회의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정도 우리가 여기 소위 말하는 사회학은 그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산물입니다라는 그런 내용. 이 지금 여기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사회학은 최초로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는 뜻입니다. 웨스턴 서유럽에서 중요한 건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during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중에는 for라는 단어도 존재를 해요. 뭐뭐 동안이란 말로. for가 쓰이는 경우는 그 뒤에 주로 숫자로 된 기간을 사용을 하고, during은 그것보다는 기간인데 시작부터 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 이렇게 어떤 세기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18세기와 19세기 동안에 사회학은 서유럽에 나타났다. 최초 출현에 대한 내용이죠. 이 시기에, 이 시기란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기에, 18, 19세기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시스템스, 이게 주어입니다. 무엇의 시스템입니까? 유럽의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이첫 번째 명사가 시스템이죠. 동사인 복수형 war가 아주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 사회적, 경치적, 경제적 시스템. 그 중에 모나키라는 게 뭡니까? 군주제입니다, 군주제. 근데 모나키라고 나와 있고, 얘가 문장의 맨 처음 나온 명사입니다. 그 중간에 컴마는 없는 셈 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삽입돼 들어간 거예요. 이 모나키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거야. 바로, 사회의 규칙입니다. 무엇에 의한 왕, 이때는 통치란 말 써요, 통치. 룰. 왕이나 왕과 여왕에 의한 사회의 통치인 모나키, 군주제. 이것이 주어. 그 다음에 그 뒤에 was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었다. 위에 말한 많이 변화가 된다는 의미로 이런 군주제가 없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서양 유럽에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변화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generate라는 단어는 뭔가를 만들다라는 produce랑 같은 뜻입니다.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냈다. 어떤 방식?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교라는 거 as 뭐뭐로 썼습니까? as the system of authority. authority는 권위. 권위와 법의 시스템으로서의 종교는 문장이 주어져? 자, give way to는 무언무언의 자리를 내주다는 뜻입니다. 무엇무엇에 자리를 내주다. 알고 있나요? 자리를 내주다.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 과학적인 권위, 말 그대로 과학 관련된 이런 부분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캐피탈리즘 뭡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했다. 지금 여기는 전부 위에 말한 이런 변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갈게요. Along with 무엇과 함께, 그것의 성장과 함께, 그것은 아무리 봐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캐피탈리즘이죠.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contact, 무엇과의 접촉, 뭐 사이, 서로 다른 사회들 사이의 접촉이란 주어가 increase, 더 늘어났다. 그리고 worldwide는 전 세계적인 경제 시장들이 발달되었다. 지금 변화의 내용들. 자, 그리고 전통적인 과거 가지고 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방식들은 역시 이 문장에도 주어, 맨 처음 쓰인 명사는 way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was가 아니고 were입니다. 또한번 나오죠.
giving way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누구에게? 새로운 사회적인 오더라는 단어는 규칙, 질서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질서에게 자리를 내줬다. 전통적인 방식의 규칙이 새로운 방식들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뜻이고, 이 시기는요, was ripe는요, 무르익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기가 무엇을 위해서 무르익었다는 뜻입니까? 새로운 이해. 이때 아마 이 새로운 이해는 이런 사회학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지금 내용이 너무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어떤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그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시기가 점점 좀 무르익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가 지금 내용상 그 사회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학이라는 게뭐 출현했고 또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 글의 전체 내용인 것 같아요. 주제는 사실은 사회학에 관련돼서 사회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사회학은 무엇이란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뒤쪽은 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뭐 뭔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